사모님으로 살다가 다 늦게 웬 취업? 애도 다 컸고 집에 혼자 있기도 무료하기도 하고 해서 10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감 잡으려면 힘들어. 워낙 젊고 예쁜 선생님들이 딱 잡고 있어서 나이도 좀 그렇고. 야, 나도 옛날에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데 젊다고 뭐다 잘하나. 그리고 요즘 애들 마음 잡으려면 엄마처럼 다독여주고 진심으로. 아니, 그리고 교과 과정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고등은 정말 어려워. 그래? 그러게 이혼을 왜 했어? 그냥 좀 참고 살지.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계속 살 부부가 어딨니? 그러게. 근데 있잖아. 왜? 왜 뭔데? 돈 빌리려고. 아니야. 그냥 다음 달 모임에서 보자. 그래, 잘 들어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중년의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 직장은 정말 없더군요. 아이고. 대리운전. 죄송합니다. 아빠를 뺏어갔다고 원망하는 딸에게 어떻게든 예전과 같은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어서 저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막노동은 처음이었지만 제 딸을 위해서라면 제 몸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어요. 이게 어디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생계에 매달려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 딸아이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범생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무단결석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지연아! 너 여기서 뭐해? 엄마! 엄마? 엄마? 집에 가, 빨리 나. 뭐야? 아, 엄마! 얼른 와! 아, 엄마! 저 뭐 하는 거 아니야? 너 여기 들어와. 오라고! 들어와! 오라고! 빨리 들어와. 제발 좀 관심 끄라고! 너 미성년자야. 나 네 보호자고. 네가 아무리 싫어도 엄마는 널 보호할 의무가 있어. 그렇게 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빠를 뺏어갔어? 뺏어가다니. 평생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고 살겠다고 다 약속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끝까지 살았어야지. 중간에 파토 낼 거면 애를 낳지를 말던가. 내 인생은 어떡할 건데? 키우겠으면 아빠한테 보내던가. 뭐라고? 나도 엄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좀 보내달라고. 이 옷이면 이거 가방이면 다 뭐야? 아! 뭐? 밝혔어? 어떡해. 미안해.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무것도 몰라. 너도 학교 가고 싶어. 친구들 보고 싶어. 우리 그냥 옛날에 살던 집 다시 들어가서 살면 안 돼? 제발 그렇게라도 해줘. 그래. 엄마가 좀 생각해볼게. 엄마가 이렇게 살게 해서 진짜 미안해. 더 행복해지려고 딸아이와 둘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한 이혼인데 우리는 전보다 불행해졌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왜 고통은 우리가 받을까요?